그래도 더워. 그래도 더워. 어쩔 수 없어. 자, 드디어 브라질은 여름이 시작됐습니다, 여러분. 한국은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, 겨울이죠. 뭐 거의 영하로 떨어지죠. 여기는 지금 37도. 체감온도 거의 40도야, 진짜. 사실 말도 안 되게 더워요. 자,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언박싱이라고 해야 되나? 2018년도에 12월 달에 선풍기 벤츠라도! 개봉합니다.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2년 만에 이걸 뜯었네요. 그 전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뜯을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드디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생각만 해도 시원하다 지금. 자, 자 보이시나요? 박스 보면 여기 무이토 플러스야 벤토. 뭐 무이토 벤토, 바람이 뭐 강한 거겠죠? 그라데 세구라, 이거 이제 보호해주는 거, 세구라 이렇게 보호해주는 게 많이 있죠. 이걸 그라데, 그리고 여기 뭐야, 시엔시오소, 시엔시오소 뭐야, 여기 잠자는 표시 있어. ZZZ 3개. 잘 때 조용하겠지. 자, 그리고 바이쇼 콘스모지 뭐야, 에너지야. 바이쇼 에너지가 뭐 낮게 나온다는 거겠죠. 포르투기시를 내가 잘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림만 봐도 알잖아 우리가. 꽈리다지 이 뭐 이코노미야 벤 에스타. 뭐 아무튼 다 좋은 것 같아. 이거 1년 동안 AS 해주는 것 같은데 벌써 2018년도에 받은 거라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나면 AS를 못 받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칠라도. 자, 선풍기요, 선풍기. 벤칠라도가 포르투기식 선풍기. 40cm예요. 이게 크기가 40cm인 것 같아.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뭐 여기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기 다 있어요. 이거 뭐 이런 거 안 해도 알잖아 우리. 이런 거 뭐 포르투게시로 돼 있는데 헷갈려도 이 그림만 봐도 알고, 아니 그냥 봐도 알잖아. 어우 진짜 무이토 그란지네. 오, 커 40cm. 자, 구성품은 이렇게 앞면 같아요. 이건 뒤쪽 같고. 한국에서도 이런 뭐 선풍기 조립해봤잖아 우리. 자, 뭐 다 조립돼 있네. 뭐 어려울 거 없겠구만. 응? 뭐야? 네, 사용 설명서. 여기 안에도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. 순서대로 그냥 껴주기만 하면 되겠네. 너무 쉬워. 아니 나는 사실 이거 조립 어떻게 하나? 오래 걸리겠다 이런 걱정 했거든. 근데 뭐 자 받아. 오케이 끝. 자,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나? 그럼 이거 잘 끼워야 되겠는데? 꼭다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? 이렇게? 계속
딱 잡는 게 위에 있잖아. 여기 위로 가는 거야. 이 밑으로 가면 안 되지. 딱 소리가 나야 돼요. 풀어주고 딱 그렇지. 그리고 딱 그렇지. 예고 세 딱 딱 됐네. 딱 딱. 자 그리고 자 중요한 벤틸라도의 역할을 하는 여기 보면 요 사이랑 여기 사이랑 맞아야 돼. 소울따 소울따가 잠기는 거예요? 소울따 소울따 아니야? 그러면 앞에따 앞에따 앞에따가 맞는 거 같아. 됐어. 자 마지막으로 자 브랜드 협찬 아닙니다. 협찬 아니고 2019년 넘어갈 때 한인회에서 이제 한국인들 이제 한인회 모임을 했었는데 한인회 마음에서 행운권 추첨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를. 아 참 감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에어컨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풍기가 얼마나 감사한지. 이것도 딱 소리가 나요. 플라스틱이라 좀 약한 느낌이야. 딱 소리 맞죠? 딱,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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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자, 이제 꽂아보면 되지. 될까? 3단부터 오 돌아간다. 오 바람 강해. 오. 이거지. 잠깐. 멈춰. 너무 시원해. 아. 됐습니다.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라이프 선풍기 조립하는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, 여러분. 자, 복잡하지 않아요. 다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너무 간단해, 너무. 아, 브라질 라이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더워서 미쳐가나봐. 아 너무 더워. 자 감사합니다. 안녕.
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자주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